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로스의 디스토션 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로스 디스토션은 MXR 디스토션 플러스, DOD250, 프로코 램 및 보스의 DS1과 같은 페달에서 볼 수 있는 클래식 1970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언 오피앰프 하드클리퍼 페달입니다. 튜브 앰프의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사운드를 생성하고 앰프의 자연스러운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만드는 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디스토션 페달들과 이전에 저희가 사용을 했던 디스토션 페달들과는 조금 질감이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 나오는 디스토션 페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페달인가? 이 굉장히 앰프에서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밀도감 있는 이 어느 구석 하나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힘있게 밀어붙여주는 사운드들이 많이 있다면 예전 디스토션 사운드들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뭔가 이게 숨구멍도 좀 있고 뭔가 이 빈듯하지만 그 특유의 그 클래시컬한 빈티지한 사운드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 로스의 디스토션 페달을 아까 잠깐 은총 씨랑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즘 나오는 디스토션 페달을 생각을 하시고 사운드를 들으면 조금은 이렇게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사운드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남들과는 좀 다른 디스토션 사운드를 원하셨던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디스토션, 이펙트의 디스토션 양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게르마늄 모드와 실리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레스폴로만 네.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팬더의 레스폴 물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벨 조금 올릴게요. 네. 매력적입니다. 그 앰프 그 약간 크랭크업 느낌도 나고 그 찌그러지는 질감이 재밌죠? 네, 좋습니다. 한번 디스토션을 높여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 디스토션 그 되게 깔끔하고 막 멋지게 떨어지고 리프 쳤을 때 그 딱 모여서 짱짱 나는 소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그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펙터 타임즈 아니면 혹은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 그리고 렉탐을 진행하면서 앰프 풀 크랭크업 사운드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이 논한 적이 네. 있었고 옥스를 통해서 실제로도 그렇게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앰프들이 이제 터지기 직전에 나는 그 개인 질감들이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실리콘 모드로 네.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듣는 내내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 이전에도 그런 비유를 많이 했지만은 이 빈티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 혹은 80년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은 현대 디지털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응답하라 시리즈라든지 네. 이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의 감성을 잘 건들면서 화질 자체는 또 엄청난 해상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들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로 고화질로 복원된 고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가 앞서서 기존의 이 천편일률적인 디스토션 사운드 나는 좀 남들과 다른 디스토션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사운드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생각이 좀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고 싶네요. 네. 일단 이 로스 페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모드보다는 게르마늄이 좀 제 네? 취향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실리콘 모드로 가니까 약간 좀 미들이 솟아오르면서 네. 그 훨씬 더 빈티지한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번에 로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타겟팅들이 확실한 것 같고 빈티지 사운드의 포커스를 맞춰서 연주하시는 분이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가 예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예쁘게 뻗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그 뭐 예를 들면은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곡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렇게 이쁘게 가다가 갑자기 지지는 거. 완전 죽여버리죠. 그리고 기타 솔로도 보면 엄청 더티하게 네.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악기의 이제 그 뭐 선택 그리고 이제 연주적인 것도 엄청 러프하게 하면서 이제 음악적인 반전을 뒤집어내는. 그러니까 빈티지한 음악에서도 멜로한 곡도 있지만 그 광폭하게 이제 쫓아간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티한 사운드인데도 이렇게 뭐 설렁설렁 치면서 가는 그런 뭐 제가 딱히 지금 곡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뭐 이렇게 그 예시를 못 들어드리겠는데 네? 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로스 페달을 딱 진열해 놓고 치면은 되게 그 옛날 감성이 쏟아져 나오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오늘 디스토션까지 쳐보면서 이거에 대한 매력을 캐치하시고 와 내가 찾았던 건데라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페달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로스의 디스토션 페달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디스토션 아니다.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저는 이게 디스토션 페달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딱 그 이 명칭을 정해버리기에는 네? 이 페달이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노브 두 개 예, 그리고 이 스위치 하나 달렸는데 네. 정말 많은 감성을 드러내는 페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달의 외관 컬러에서 이 힌트를 얻었는데 네. 달고나 같은 사운드.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한 번씩은 그렇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얼마나 고급스러운 과자와 디저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세대들도 이 혀가 고급스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달고나를 다시 먹어도 불량스러운 맛이긴 하지만은 맛있죠. 추억이 확 닥치면서 맛있죠. 굉장히 달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커버그가 먹어도 달고나는 맛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 매력적이고 추억을 환기시키면서도 최근에 이 젊은 연주자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2, 9.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두 개의 노브와 하나의 스위치로 시간대를 오갈 수 있는 멋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다른 로스의 페달을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